주식 투자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법칙을 이제 8가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8가지가 어떤 것들인지 참 궁금해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이제 쓴 책에서 8T 성공 법칙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제가 이렇게 뭘 맞춰온 주식병인데요. 빨간색 되게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딱딱 틀에 맞추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네. 책을 쓰면서 8가지 T로 시작하는 단어로 8스텝을 만들었습니다. 주식 투자 성공 8스텝. 첫 번째는 타입이에요. T로 시작하는 타입. 네 자신의 타입을 알아라. 아까 말씀드렸던 네가 단기 매매자인지, 중장기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 인베스터인지,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적 사람인지, 펀드 매니저적인 사람인지, 일단 너의 타입을 알아라. 타입이고요. 두 번째가 텀입니다. TERM, 텀, 기간. 그래서 지금 당신의 자금이 뭐 1년짜리 자금인지, 10년짜리 자금인지, 없어도 되는 자금인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 달만 쓸 돈이야 이러면서 주식 투자에 들어가고 1년 동안 물려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만 쓸 돈은 정말 단기적으로 치고 빠져야 되는데 잘못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텀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아마 트레이드였을 거예요. 트레이딩.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의 방법들.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자의 차이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기 매매를 선택한다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 변동이고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트렌드. 트렌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추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 종목이 성장 주고 좋은 것이다. 또 우리가 이 트렌드는 일상생활에서도 유행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땐좀 유행에 맞춰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 사람들이 좋아하는 산업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훈련이죠. 주식 성공하기 위해선 정말 매일매일 훈련을 거듭하고 거듭해야 된다. 뭐 공부하는 일주일이라고 해서 이거 나랑 안 맞나 봐. 뭐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어느 분야든 성공한 분들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겠죠. 근데 주식을 너무 쉽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주식도 하나의 분야라고 본다면 만명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 100명이 있다면 100명 중에 1등을 해야 되는데 100명 중에 1등 하려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트레이닝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요. 테크닉. 기법이죠. 그래서 뭐가 됐든 그래도 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내 기술이 있어야 돼요. 내 기술. 그래서 다른 사람 것들을 많이 들어보고 그중에 나한테 가장 맞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훈련들. 이렇게 T 거의 말한 것 같아요. 마지막 T는 트라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도해라.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쪽에서 보면은 정말 뭐 50번 실패했는데 51번 때 성공하고 이런 사업가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100번 실패했는데 101번 때 성공하고. 그럼 주식 투자도 저는 맞다고 봐요. 주식 투자도 초심자의 행운이 없다면 처음에 세 종목, 네 종목, 열 종목 다 손절할 수도 있죠. 손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11번째는 뭔가 깨우치고 그때부터 1년에 30%, 50%, 100%벌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트라이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 트라이를 계속 하기 위해선 저는 이건 꼭 지키면 좋겠어요. 또 초보 투자자분들이 들으신다면 네. 제가 술자리에서 또 그런 불평을 많이 들었어요. 처음 주식할 때 돈이 제일 많았어. 아, 하면서 다 잃었다는 주식 얘기군요. 투자 5년 차 분들이 이런 말 제일 많이 해요. 아, 요즘은 좀 실력은 는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뭐 이런 말 많이.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우리 옛말이 하나도 안 틀린다라는 말을 기억하신다면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분명 지금 자만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3월 저점에 들어왔으면 지금 기본 50%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많이 난 사람 100%도 났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결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상황이 좋은 시장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시드머니를 좀 아끼는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돈을 절대 넣지 말고. 아직은 초보자인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초보자일 때는 시드머니를 최대한 줄이고 분명히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내 실력은 올라갈 테니까 돈을 그때 투입하는 게 훨씬 현명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렇게 소액 가지고 일단 시작은 하죠. 뭐 300, 500,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20%, 30% 수익이나, 아, 이거 1억 넣었으면 이거 3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렇죠.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더 갖다가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깨지는 경우가 맞습니다.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하다 보면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 어떤 특수한 상황이고 이렇게 폭락 이후의 반등장이잖아요. 이때 주식을 그 종목을 선정하는 어떤 방식, 투자했던 방식 이런 것들이 이 시기가 지나면은 그 달라지는 거죠. 선택,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그렇죠. 방식이.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전에 선택했던 그러니까 사용했던 생각과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깨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아마 낙폭과 대주 위주의 상승이 먼저 나왔었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코로나 전고점을 코스닥도 해보겠고 나스닥도 해보겠단 말이죠. 그러면 주식 적어도 주식시장만큼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강했던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강할 거라는 전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코로나 이전에도 역시 성장주가 강했었거든요. 대부분의 언택트주들이 성장주들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성장주가 강한 이유가 그것일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런 패턴은 또 언젠간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송 찍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연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계속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어느 쪽이 좋았어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한 다음에도 뭐가 계속 좋을 거야 라는 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죠. 네. 1월에 코로나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나 수익 얼마 났어 해가지고 막 파티 열고 술 한잔, 야, 한 통 내게 하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라는 어떤 말씀하신 자만심에 빠지는, 그랬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얘기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굉장히 그 많이 봤습니다. 네. 특히나, 저는 이 이제 세무사 일도 했었으니까, 세무사 일 같은 경우에 3월 달 법인세 신고, 5월 달 소득세 신고를 결산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직원분들 중에 3월, 5월에 이제 조정 실력이 느는 거죠. 다른 달은 조정을 안 하니까. 네. 마찬가지로 저는 주식 시장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들어왔어? 그럼 하락장을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식의 주자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하락장을 겪었으려면 2017년 정도에 들어와서 2017년에 많이 했단 말이죠. 우리가 전고점을 뚫는 코스피, 박스피를 뚫었으니까 적어도 2017년에 들어와서 상승장 보고 하락장 보고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한 3년은 되신 분들이 상승 하락장을 경험하신 거고요. 코로나 이후에 오셔서 나 뭐 한 5천만 원 넣는데 1억 됐네? 나 한 2억 더 넣어야겠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내가 주식에 적성이 맞나 봐가 아니고 야 그래도 이렇게 주식으로 돈 버는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어디야. 그럼 내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이 돈도 지키고 더 큰 수익을 내야지라고 공부하는 결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 진짜 그 마음을 갖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 기분이 업되다 보면은 그리고 자신감이 붙었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뭔가 그 손해를 보면서 한번 꺾여야 그런 마음이 좀 겸손한 마음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 어떻게 맞죠. 처음부터 대표님은 처음부터 그걸 잘 관리를 하셨는데 그 마음을 그리고 투자 어떤 원칙을 잘 지키셨는데 그래도 사람은 정말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뭔가 이 초심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뭐 좀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기본 생각 자체를 그쪽으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제가 한번 인용을 하자면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심리 투자 기법이라고 한국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트레이딩 포 리빙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3M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3M이 메서드, 우리가 기법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머니, 자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산발이처럼 다 중요하다라고 책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메서드로 내가 뭐 좋은 기법으로 수익 냈어. 앞으로 계속 낼 거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자금 관리 잘못되면 한 방에 아웃되는 게 주식 시장이고요. 또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우리가 보통 골프 칠 때 막 깁스라 그러나 뭐 이렇게 입스라 그러죠. 입스 막 이렇게 골프 칠 때 뭐 퍼팅 한번 잘못하면 그다음부터 퍼팅이 안 나가는 이런 것들을 스포츠에서 입스라고 하는데 뭐 방아쇠도 못 당기고 사격 선수가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인드 컨트롤이 잘못되었고 투자 실패 한두 번만 연속으로 하면 입스가 오거든요. 막 자신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심리가 상승장 또는 내 계좌가 수익이 났을 때의 탐욕, 그리고 하락장, 내 계좌가 손실이 났을 때의 그런 공포, 이 두 가지 심리를 좀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머리에 꽉 박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뭐 하여튼 우리 22년 된 성공적으로 항상 그 투자를 성공적으로 해오신 분의 선배님의 말씀이시니까 이런 해주시는 말씀들을 잘 참고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왜 이렇게 좀 생각과는 반대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경우, 혹은 뭔가 저 아 오르니까 상승을 하니까 아 투자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 미수를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은 뭐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수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미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주식했을 때 저는 풀미수도 막 찍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결제 제도 자체가 그때는 3일 결제, 미수도 3일 결제였어요. 근데 요즘은 현금 결제, 현금 부분만 3일 결제고 미수는 당일 청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사서 오늘 팔아야 되는데 오늘 내가 매수한 게 물릴 수도 있고, 그래서 미수는 일단 절대 안 된다. 미수는 매매 원칙상 오늘 사서 오늘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 물리면. 네. 그래서 미수는 안 되고, 정말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싶다면, 아 근데 신용거래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싶다면 미수보다는 신용이 조금 더 낫다라고 표현을 쓰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내가 오르는 거 샀으면 돈이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죠.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제 주변에 주식 배우는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엄격하게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좀 주식 고수 분이 이제 제자들이 좀 있는데, 그분한테 배우려면 1억을 하던 사람이든 2억을 하던 사람이든 100만 원 계좌로 1년을 하게 배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스승님의, 제 지인이죠. 그 스승님의 이제 논리는, 이 주식이라는 게 눈덩이처럼 벌어나는 건데, 100만 원으로 200, 500, 1000을 만든다면 1억, 10억, 100억도 만들 텐데, 굳이 네가 지금 실력도 없고 네 기법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왜 1억, 2억을 하느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100만 원으로만 매매를 하게 한다고 해요. 근데 저도 완전히 공감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르는 종목 너무 잘 잡아서 더 돈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그 순간은 욕심인 거고, 절대 그런 판단은 옳은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욕심을 다스린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그래도 그걸 다스려야 이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계좌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수익을 당장 낼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그게 익숙해지면은 위험에도 너무 크게 노출되니까, 좀 길게 본다면, 길게 본다면 20년, 30년, 50년 주식들을 한다고 본다면 아웃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한테 야 너는 너 젊었을 때 그랬다며, 그러면 제가 조건을 달아드릴게요. 저처럼 20대, 제가 20대에 주식 처음 했으니까, 네, 20대 또는 금액이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미만 이런 분들은 공격적으로 하셔도 돼요. 뭐 인생에서 300만 원 없어도, 그리고 또 뭐 내가 20대인데 근데 적어도 30대 중후반부터, 그리고 금액도 막 5천만 원, 1억? 그런 분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그거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잘 아는데 잘 안 지켜지니까, 뭔가 이걸 훈련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뭐 책이 됐든 어떤 뭐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는 이제 루틴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 루틴대로 안 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열려있을 때 뭐 딴짓을 하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9시부터 3시 반 사이에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시장을 먼저 안 보면 불안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시장을 보고, 미국 시장은 어떻게 어떤 차트가 나왔고 어떤 업종이 올랐고, 또 한국 시장에서 HTS를 키고 8시부터 시간
장전 거래가 어떻게 어떤 종목들이 되는지 또는 요즘에는 예전에 8시 반부터 보였는데 호가가 8시 40분부터 호가가 보입니다. 네. 예상 호가가 어떤 종목에 좀 많이 몰리는지 저는 제 루틴이 있어요. 9시 땅 장이 시작하면은 이제 실시간 상승률을 보면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치고 나가는지 그리고 장마가면 했을 땐 뭐 종가가 어떻게 급변이 있었는지 요 제 루틴을 하루 종일 보는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날은 뭐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쭉 차트를 본다거나 아니면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한 100종목을 본다거나 그럼 나만의 루틴을 매일매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일은 없거든요.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밥 먹을 때 불편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던 일을 하면 그 과정에서 내 수익이 나건 내 이익이 나건 내 일상의 하나일 뿐인데 그런 루틴이 없다면 오로지 계좌만 보일 것이고 그럼 계좌가 손에 나오면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요 정도가 이제 저처럼 노력하는 사람들이 얘기고 나 그렇게 루틴 없어 라고 한다면 하나 더 조언을 해드린다면 이 수익 청산이라기보단 계산의 텀을 좀 길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의 주가를 보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루하루의 계좌의 총액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을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은 오늘 사서 내일 안 팔 거거든요. 네. 근데 주식은 오늘 사서 내일 팔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종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종가를 매일 보는 분들 중에 실제 내일 파는 분들은 10분 중에 한 분도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익률 계산 또는 종가 확인의 텀을 매일로 하지 마세요. 매일로 하지 마시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대표님은 매일 수익 나나요? 말도 안 되죠. 매일 어떤 날은 뭐 5일 연속 손해낼 때도 있는데 또는 한 달로 치면은 매달 20년 동안 수익이 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1년으로도 손해단 달이 있겠죠. 금융위기 때는 너무 당연했겠죠. 2008년은 저도 거의 30, 40% 손해, 거의 반토막 한 30% 이상 손해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연기준으로도 손실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려면 오늘 하루 내가 얼마 잃었어라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적어도 월 단위 정도로만 보시면 마음이 훨씬 부동산 투자하듯이 편해질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전 투자자이시기 때문에 그 해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좀 실용적이고 우리가 전부 적용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허영만의 주식 다짜 책에 그 대한민국 주식고수 7인 가운데 한 분으로 뽑히신 우리 이정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님을 모시고 22년간 성공적인 투자를 어떻게 해오셨고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